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과 마음을 항상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을 내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을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흉터가 없게 하옵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그의 하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이 질병이 세균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한 것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질병이 사고로 인한 병이라면 주님의 특별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옵나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은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기쁨, 평안, 감사,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건강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려니 제가 주를 경외하며 주께 바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주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이며 자녀인 형제가 병으로 누워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아픈 곳을 태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은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마비된 곳은 풀어주시고, 죽었던 신경과 세포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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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셨으니 저에게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어 형제가 거룩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믿사오며 사랑하는 나의 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좌절과 고독과 손실을 수반하는 병환과 씨름하는 환우들이 연단의 과정에서 역경을 이기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유익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환우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멍에를 하루속히 벗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환우들을 안수하시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같이 어두운 병마의 두려움을 이기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중풍병의 하인을 고치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맹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신 기적의 표징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약동하여 질병의 멍에를 쓰고 어둠의 터널을 동행하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온갖 질병과 투쟁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반복해 겪는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능히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염증과 통증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고 뻥 뚫리게 하소서. 굳어있는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죽어있는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피부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세포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모든 근육들이 다시금 강한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을 되찾게 하소서. 우울증과 의심증 등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우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안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완전히 나음을 입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건강을 회복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슬퍼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감사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함께 웃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 나병 환자와 안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소경을 낫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더는 병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병든 곳이 치유되고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단순히 괴로웠던 시간으로 지나가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치유의 손길로 나를 직접 돌보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내게 다시 주신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더 소중히,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더욱 가치 있게 살게 하소서. 언젠가 병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할 때 감사하며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권사님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이 병상에 있을 때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마음까지 외로울 때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2회 동안 혈루병의 고통에서 절망하던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얻었던 그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병상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아픈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져 있는 마음을 담대함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강한 자신감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병상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하는 간호 선생님께도 함께 하시어 인간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권사님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 행여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화평함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사 만병의 의원이시며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그 옛날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음을 저희가 믿고 확신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심방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몸의 질고로 인하여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난날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질병이 치유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성도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이 성도의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병균을 태워주시옵시고 사슴같이 뛰며 치료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질병을 놓고 많은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성도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옵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의 권세를 인하여 온 교우가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간호에 힘쓰며 염려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강구하옵기는 교우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우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오나 교우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고 오히려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힘쓸 수 있는 교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병들어 고통당하는 교우를 기억하셔서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보물을 찾고 기뻐하며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오나 질병으로 인하여 비록 몸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강한 빛을 늘 받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건강한 사람과 비교함으로 낙심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사로의 병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간 속히 병든 교우에게 임하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혈루병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것처럼 고쳐 주시옵소서. 몸의 불편함을 불평하는 대신 교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불행이 아니라 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의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을 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의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회복과 치유가 당신 자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떡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위경에 있는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사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잠시 경책을 당할지라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을 인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 십자가에서 상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나의 찬송과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소망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가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내 모든 질병이 가장 완전하게 치유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어느 한 것도 빠짐없이 완전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치유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완전하게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 대신 39대의 채찍에 맞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 진단을 받고 마음고생을 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집사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인 집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팔을 붙드실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암 덩어리들이 완전히 태워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세포 분열을 통해 늘어가는 모든 암세포들이 주의 광선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이 온 몸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을 박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기도하며 찾는 집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점점 건강해지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수여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모든 치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교회를 틈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삶을 재정비하며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책임져야 할 많은 의무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큰 짐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주님, 선한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완쾌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 되셔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사 현재의 질병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은 위중이다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며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을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모든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심이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항암과 다양한 치료법들을 통해 점점 나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치료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암 치료를 위하여 마음의 준비와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먹어왔던 음식들을 끊어야 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절제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별하여 조심히 먹어야 합니다. 먹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음식에 대한 갈망을 경감하여 주시고 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갈 때 속히 치료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